249번이요.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한 점의 수 직선 위에 다음과 같은 그림 차례대로 나타낸다. AB 사이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를 AB, N이라고 해. 그러면 1, 2 사이에는, 1과 2 사이에는 두 개가 있죠. 예. 2와 3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어요. 그럼 2015와 2016 사이에 몇 개가 있니? 어떻게 어떻게 하지? 얘는요, 완전 제곱을 해서 구하는 거겠다. 그죠? 2015는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면요,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제곱을 했을 때. 그럼 제곱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. 2015의 제곱, 201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그 사이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? 얘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니까 5개가 나왔듯이. 그죠? 그럼 이 아, 4개구나. 잠깐만. 곱셈 공식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9-4는 5인데 4 마이너스 여기서 한 개를 더 빼면 되겠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, 합차 공식. 그래서 다시 2016 제곱 마이너스 2015 제곱에서 하나 정도 더 빼면 돼요. 그러니까 얘는 2016 플러스 2015, 2016 마이너스 2015 한 다음에 마이너스 1. 그럼 얘는 1이죠. 그래서 4031 마이너스 1이니까 4030 이렇게 나오네.